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예, 급여제공 과정 40번, 요양원 40번이고요. 공동생활 과정 39번 수양 및 약품 관리 진행합니다. 아, 일단 점수는 1점짜리고요. 1점짜리여도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서 약품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1번 항목 보겠습니다.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우선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죠. 지금 뭐 웬만하면 다 되어 있으시죠?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품 보관함 실제 이제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가를 다 준비하시면 환경에서도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실사를 해서 이렇게 잠금 장치가 현장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면 약품 보관함이 지금 있는 위치가 간호사실이 따로 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약품 보관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간호사실 자체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실무로 들어가 보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냐면 이거를 잘 관리를 하는 데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품 보관함 위치가 실제 간호사님이 어르신과 같이 이제 그 어르신을 도움을 드리는 위치랑 약품 보관함 위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각각 어르신별로 이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딱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그 약품 보관함에서 약을 꺼내서 만약에 2층에 약품 보관함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3층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3층으로 이걸 가지고 와요. 실제 드려야 되니까 어르신한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보관을 잘 하면 좋은데 그냥 일반 서랍에다 막 집어넣어놔요. 예,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막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가 되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들을 모아서 어르신 한 번에 삼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실제 선생님들이 이 습관이 한번 들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약품 보관함에다 이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사실 좋겠지만 이게 거리상 동선상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대표님들께서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약품 보관함을 꼭 아래층에만 이제 기본 보관함을 두겠지만 그 원래 이제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만 두는 게 아니라 각 층에도 잠금 장치를 좀 만들어서 그 층에 있는 약품 보관함을 각각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게 관리가 확실히 안전하게 하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약품 관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평가 중에 이 약품 보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하는 부분은 사실은 웬만해서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보강을 해 주시면 된다. 근데 동선상 실제 어르신과 맞닥뜨리는 공간에 내가 정말 편하게 어르신한테 그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지 않다면 다른 공간에 혹시 숨어 있는 약품이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기준 1번을 보시면은 냉장 보관하고 실온 보관 등 같은 경우에는 약품 취급 방법에 대해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슐린 등이 있겠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진통제 중에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가려져 있는 봉투 안에 보관하거나 보관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도 생기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생기게 될 텐데요. 그렇게 보관을 할 때에도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한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품 보관함이 한 개밖에 없어서 동선상 분리하고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약품 보관함을 동선마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원래 환경 현장 평가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예예. 예. 그래서 조금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열 수 없게끔 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이 잠금장치는 할 때마다 점수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잠금장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약품 보관함이 안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간호사실 입구에 잠금장치를 해서 어르신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막상 잠궈놓고 다니진 않아, 습관상.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녀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주시고, 습관을 들어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습관만 들이시면 돼요. 자, 2번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유효기간하고 보관 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확인사항을 보시면은 의약품 이름과 효능 이런 것 당연하지만 유효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기한. 약품에도 유효기한이 있죠, 여러분. 약품에도 유효기한이 있어서 약품에 대한 그 유효기간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띄워드릴 겁니다. 분기별로 꼭뭐 아시죠? 예, 저한테 실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꼭 제가 보여드리는 서류를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서류에 확인사항, 필수사항이 들어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이 분기 때, 1분기 때, 2분기 때, 의약품을 점검했는데, 점검을 했을 때, 기본적인 유효기한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폐기해 나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주셔야 되고, 당연히 폐기에 더불어서 다시 필요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입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어떻게 확인을 해요? 지금 보시면 2번 항목은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을 하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록상으로도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분기별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예전 거를 지금 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서류를 다시 만드시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산출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효기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번 수급자의 수급자별 투약 및 약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도 면담과 현장을 보는데요. 일단 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면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준 3번에 보시면요. 투약 받는 수급자별로 약품 구분 관리가 되어 있다. 예, 앞에서 잠깐 1번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수급자별로 약품 구분 관리가 안돼 있으면 정말 많은 수급자를 이한 선생님이 두 분의 선생님이 세 분의 선생님이 간호 선생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뭐다 외워지시겠지만 그래도 약품을 드리거나 관리할 때에는 두번세번 체크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관 자체도 따로따로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퇴소하신 분들 소급자 이런 부분들 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 폐기 처리하시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투약 시 확인 사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약물 투약 유관칙 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경로 시간 기록 이렇게 투약 시 확인 사항이 말로도 설명이 되셔야 되고요. 말로도 그러니까 지금 유관칙을 바로 말로도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 이게 뭡니까? 면담만 있는 게 아니라 면담 플러스 현장이지 않습니까? 팁을 드리자면, 현장 자체에서도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경로로 투약하는지,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순남 어르신한테, 이름 뭐 하나 부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우루사 할게요, 우루사. 예, 우루사를, 이 어르신이 간장약을,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어. 아침, 우루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려면 용량을 뭐 100으로 드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약을 어쨌든 다 보관을 따로 하고 있겠죠. 김순남 어르신에 대한 약을. 물론, 선생님도 알고, 어르신도 김순남 어르신 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 실제 약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 김순남 어르신, 이렇게 불러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르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지가 있다면 인지가 있으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그 이름을 보고 약을 제공하는지를 현장에서도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투약의 원칙을 지켜서 실제로 투약하는지까지도 살펴본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습관 들이지 않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의외로 다녀보면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머릿속에 지금 선생님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물론 차트도 들고 다니시겠지만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 어르신이 어떤 약을 드시고 어떻게 투약하면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아요. 확인도 안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투약의 원칙상 정확한 대상자에게 투약하는지를 그분에게 확인하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투약하시는 게 맞으니까 이 투약의 원칙 중에서 정확한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 3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대상자에게 투약하는지, 이 부분을 습관적으로 하시는지를 현장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면담에서도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도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거는 관리 차트가 있으시겠지만 그 차트 내에서 알고 있는 약물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두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다 기억하고 있어도. 아시겠죠? 네네. 그게 정확하게 원칙상 투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한 용량 다 중요하죠. 물론 약에 다 뭐 처방이 돼 있으니까 다 정확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대상자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 항목 맞을 수 있겠죠. 면담하실 때 약물의 투약 원칙 외워서 대답할 수 있게끔 외워두세요.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 필수사항이 수급자병 1차 투약시간 제공자 밑줄 쫙 어디다 투약시간에 적으세요. 투약시간에 밑줄 쫙 그으세요. 밑줄 쫙. 네, 투약시간. 예, 뭐 이거 기준 4번만 보셔도 압니다. 보시면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시간을 기록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이게 실질적으로 점수가 안 나왔던 항목들 중에 굉장히 하나예요. 다 써놓고도 점수 안 나오면 기분 되게 나쁘죠. 예, 다 써놓고도. 투약 일지 다 해놓고도 점수 안 나오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겠죠. 예, 투약시간이 지금 필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8시 40분에 투약을 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그래서 개나리방, 꽃놀이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난초방, 뭐 이런 방들이 있겠죠. 벚꽃방이 있어요. 그럼 난초방에 8시 10분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세 분 계십니다. 그쪽에 투약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꽃놀이방에 어르신 네 분 계시는데 투약하시는 분이 세 분이에요. 예를 들어. 자, 방이 두 개가 양쪽이 떨어져 있죠. 분명히. 방이 A라고 하는 방에 들어갈 때 시간과 B라고 하는 방에 들어갈 때 시간이 분명히 다릅니다. 실무상. 근데 이상하게 투약일지만 보면은 모든 어르신 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사실은 같은 방 안에서 있다고 하면은 거의 같은 시간 내에 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투약의 원칙을 지켜서 만약에 투약했다면 어르신한테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 제대로 약 드시는 거 확인하고 보는 절차 1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어르신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개별적인 투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아침 약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에 넘어갈 때는 당연히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돼요. 이 평가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평가하셨던 분들 아시죠? 2011년도 평가할 때 기억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서류가 굉장히 대단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때도 뭐 다 이유가 있게끔 만들어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투약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아무리 같은 방에 있어도 아니면 다른 방이 있다면 더더욱 시간이 같은 시간이 투약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실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점수 깎일 일은 사실 없으시다. 왜냐면 수급자별로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건 기록사항이잖아요. 기록사항 같은 경우에 점수를 받기가 오히려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예, 만들어내시면 되지 없으면 예. 그래서 투약일지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뭐 투약일지 같은 경우에 수급자 한 분당 하나씩 투약 기록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투약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각 어르신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예, 뭐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에 투약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순회를 도르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분리가 돼서 들어가시게 되겠죠. 예, 1등짜리라 하더라도 지금 4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다 면담, 현장, 기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하실 때 예전처럼 기록만 보고 끝나는 일이 아기가 아니고 기록 보고 현장도 보고 면담도 보는 이런 부분들이 돼서 정말 실무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